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이 자동사로 릴라이 뒤에 뭐가 온다? on, depend on, specialize in, 무엇을 따라서 지킨다? comply with, 뭔가에 지원하다? apply for, 무엇을 다루다? deal with, 뭔가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 무엇을 설명하다? account for, 오른쪽에 무엇에 호소하다? deal, appeal to, 뭐뭐로부터 혜택을 받다, 이익을 받다? benefit from, 뭐뭐만큼 증가하다 라고 할 때 뭐뭐만큼? increase by, 뭐뭐를 충실히 지키다? adhere, 아까 나왔던 거? to, 뭐뭐과 다르다? differ from, 뭐뭐를 따르다 지키다? abide by. 이게 제가 만든 이 자동사송이라고 해가지고 노래로 부르면 이 전치사를 그냥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자동사송은 실제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그 여기 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음악 같이 만들었던 선생님을 좀 데려오셔왔어요. 그래서 그럴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아이고 우리 선생님 여기 계셨네.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 괜찮아요. 겁먹지 마시고. 괜찮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빨리. 감시. 네. 음악 선생님 메뚜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볼 자동사송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자 연구 결과 전치사마다 이게 음계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도레미파솔라시 여기에 음을 전치사를 넣어보면 신기하게 다 맞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도 같은 경우 있죠. 도 있죠. 맞춰서 하면 아주 쉬워요. 이거를 그 예전에 노래 그 뭐지? 그 혹시 그 도레미송이라 아세요? 이 가사 밑에 더 넣어놨죠? 오는 릴라이 디펜동 이는 파티스페이트 스프레 이게 안 돼. 그래서 파티스페이트는 그냥 파티라고 하시면 돼요. 파티에 참가하다는 뜻에서 파티라고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오늘 릴라이 디펜더 이는 파리 스페셜라이징 위슨 딜 앤 컴플라위 포는 어플라이 어컴포 프롬은 디퍼 베너피 프롬 바이 어바 인크리스 바이 투는 어디 어필 투 다 함께 부르자 이것은 자동사, 자동사, 송!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불러보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아셨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릴라이 디펜더 이는 파리 스페셜라이징 위슨 딜 앤 컴플라위 for는 apply a can from on the for benefit from by or by increase by to는 어디 appeal to 다 함께 부르자 이것은 자동사 자동사 s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ckers.